삼성전기 보도자료 읽어주는 엄청 친절한 쌤. 오늘은 삼성전기가 개발한 자동차 파워트레인용 MLCC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컴포넌트 사업부에서 MLCC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복 프로입니다. 이번 자동차 파워트레인용 MLCC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복 프로님.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자동차에 활용될 MLCC로 들었는데요. 해당 제품에 대한 설명에 앞서 MLCC란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MLCC란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관련 제품에 필수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데요. 마치 댐처럼 배터리에서 오는 전하들을 축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즉시 전달하며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MLCC가 자동차 파워트레인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파워트레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동차는 크게 파워트레인, 바디와 셰시, 에이다스, 인포테인먼트 등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의 엔진, 전기차의 모터 등 자동차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구동장치로 전력 소모가 매우 많고 내부 동작 온도가 15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발열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자동차, 특히 그 중에서도 파워트레인용 MLCC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소개해왔던 제품들보다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요. 파워트레인용 MLCC에 유독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MLCC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량이 감소하는데 보증온도 이후로는 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파워트레인은 전력 소모가 많고 내부 동작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T 기기에는 85도 보증, 전장에는 125도 보증 제품을 적용하지만 파워트레인에는 150도 이상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상 동작할 수 있는 특성을 만족하는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파워트레인용 MLCC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제품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13종의 자동차 파워트레인용 MLCC의 경우 150도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상 동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발에서는 더욱 고난도의 기술이 활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개발을 성공하게 한 삼성전기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전장용 MLCC의 경우 작은 기술 결함이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 안정성, 수명 등 모든 면에서 IT용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됩니다. 극한의 온도를 견디고 높은 안전평가 기준 역시 통과해야 하며 원재료 개발 및 공법 기술 등 기술 난도가 높고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인데요. 삼성전기에서는 독자적인 유전체 개발 등 재료와 공법을 차별화해 150도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과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거래선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로 소형, 고성능, 고신뢰성 MLCC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 및 전기차의 효율적인 연료 소비와 모터 제어를 위한 각종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 탑재 수 증가로 연간 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도 전장 라인업 확대로 제품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한복 프로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